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염블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 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9월 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증시가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뭐 지금 장중에 급반등을 했죠. 아침에 급락 출발했다가 낙폭이 큰 상황에서 미국이 좀안 좋았죠.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금투세 반대하는 의원들이 지금 발언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은 완전히 세금 이슈로 주가가 막 급등락하는. 그러니까 지난 한주 내내 폭락했죠. 폭락했다가 갑자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아직 당론 결정은 아닌데 분위기가 조금 이제 약간 기류가 바뀌다 보니까 시장이 또 희망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금 문제가 지금 얼마나 코스닥에 영향을, 그러니까 미국 증시보다 우리 한국은 지금 금투세 영향이 코스닥은요,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서 증명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폐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정말 안 된다면 유예라도 해야 될것 같고요. 시행되면 정말 이게 장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일단 현재까지는 코스닥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목소리가 좀 바뀌고 있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설명해드리고, 그다음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때문에 좀 엔비디아가 좀안 좋았고요.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들 근황, 현대중공업이 이제 미국 특수선 유지보수 사업 하나우션과 맞대결 기사가 있었고, 반도체, S&T 다이나믹스, 실리콘투, 화학업종 보고서 두개 있고요. 투자 전략 보고서가 좀 많습니다.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보고서도 있고, 어쨌든 한 6개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9월달 시작되고 나서 9월의 저주가 현실화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큰데, 9월 뭐 시작하자마자 한첫 번째 주가 급락했고요. 다우 나스닥 모두 다 금요일 날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로 이제 50bp냐 25bp냐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25bp 인하를 할것 같다. 이게 확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폭에 대한 논쟁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이번에 보고, 야, 이거 50bp 인하다, 25다, 결론이 날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더 이제 혼란스러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좀 증시가 급락했죠. 거기다 엔화까지 이제 급반등하면서 엔캐리 청산 우려도 커졌던 것 같습니다. 고용 보고서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용 보고서는 일자리 수는 좀 줄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았던 게 6월하고 7월에도 일자리 수가 발표된 게 있잖아요. 6월에 17만 9천 개인데 이게 수정됐어요. 11만 8천 개, 7월에 11만 4천 개, 8만 9천 개. 각각 하향 조정된 거예요. 이런데 뭐 고용을 어떻게 믿겠냐. 저 14만 2천 개도 더 낮게 나오는 거 아니냐, 조정하면. 3개월 월 평균 고용이 지금 11만 6천 개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20만, 23년도에는 25만 1천 명이 월 평균 고용이 됐는데, 지금 최근 3개월은 11만이에요. 확 낮아졌죠. 실업률은 그래도 좀 안정화됐고요. 4.2. 근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면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7월 허리케인 따라서 일시적인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서 취업자가 좀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것도 내용이 아주 좋은 건 아닌 게 풀타임 일자리는 43만 8천 개가 줄어버렸어요. 파트타임은 52만 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좋은 편은 아니고 U6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U3 실업률은 우리가 흔히 발표하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만 실업률을 측정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 그게 지금 4.2죠. 근데 U6는 실업률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실업률인데 이거는 7.9. 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좋다고 할수 없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용 소프트웨어의 한 경제학자는 이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데 냉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건 고용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이론 측면에서 현 시장이 동결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해고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침체면 해고도 엄청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확실히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냉각되는 거죠. 근데 미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가 사실 이분이 발언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오후장에 경제가 균형이 이루고 물가 목표로 가고 있으니까 금리 낮추자. 뭐 이건 좋아요. 예. 그리고 실업률 상승은 과열된 상황에서 후퇴한 것이고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발언은 뭐죠? 천천히 낮추자. 급하게 낮추지 말자는 발언이었어요. 25 낮추자. 그러니까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아, 50pp 인하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시장은 내심 0.5% 인하도 원했던 것 같아요. 예. 기왕 낮출 거좀 강하게 낮춰라. 예. 그런다고 경기 침체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생각보다 민기적 될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니까 시장이 좀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날 미국 장만 보면요. 한 번에 50pp 낮추는 게 호재 같아요. 예. 그게 없어지, 그 확률이 3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급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되게 어렵긴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일단 조금 더 강하게 금리 인하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금요일날 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빠졌고요. 또한 가지가 브로드컴이 뭐 실적 좋았잖아요. AI도 괜찮아요. 문제는 요겁니다. 브로드컴의 그탄 CEO가 뭐라고 했냐면 엔비디아의 이제 GPU가 굉장히 지금 이 많은 빅테크가 투자하면서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맞춤형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 범용 반도체 엔비디아가 만드는 일반적인 그 GPU가 맞춤형 컴퓨팅 시장보다는 우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생각을 바꿨대요. 네. 맞춤형 반도체로 일반 기업들이 생성형 언어 모델과 AI에 학습하는 건 너무 어렵대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체 칩을 만들 수 있고 실제 만들고 있죠. 예. 근데 그 모두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약간 확신하는 듯한 이제 발언으로 바꿔버리니까 이게 엔비디아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뉴스를 들으면 불안한 거죠. 예.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지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거고. 주가가 요새 약하니까 조그만 뉴스에도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이게 브로드컴 CEO 입장은 이렇게 돼야 유리해요. 왜냐하면 브로드컴 맞춤형 AI 가속기 설계 기업이거든. 구글 칩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게 싫죠. 당연히. 그런 발언을 할수 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제 엔비디아 칩보다는 향후에는 맞춤형 칩이 많이 쓰일 거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조금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워낙 주가 안 좋아서 이런 이제 뉴스에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충격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런 부분도 좀 일부 있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는 이제 모든 부동산 빼곤 다 급락했고, 엔비디아 4.1, 반도체 마이크론 3.4, 테슬라는 완전자율 주행 이제 시장을 유럽과 중국으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골드만삭스가 평가절하를 해버렸어요. 야, 그거 아직 도입하려면 시간 몇년더 걸릴 것 같은데? 좀 보수적인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 그런다고 8% 빠지네요. 그 알파벳, 메타 다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금요일날 미국은 그냥 빠졌어요. 큰 악재가 나온 건 아니에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중국의 8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애플의 아이폰 16이 공개되고 미국 대선 TV 토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번 주에. 그리고 미국 그 다음날 소비자 물가지수, 호주에서 방산 전시회 열리고요. 금요일날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이번 주에 생물보안법, 예, 그러니까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걸 금하는 법안이죠. 저게 표결에 들어가서 이제 표가 뭐 찬성표가 이제 많으면 통과되고, 이제 아마 연말경에 대통령이 도장 찍어서 발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중에 강혜령의 이제 하이엔드테크, 서울경제신문, 예,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들의 근황을 좀 알아봤대요. 삼성에 고객사가 거의 없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파운드리 보면. PFN이라고 일본에서 설립된 이제 AI 기업인데 국내 반도체 업계를 아주 핫하게 달군 기업입니다. 올해 2월에 이 서울신문에서 보도를 했던 게 파운드리를 TSMC 안 쓰고 삼성 2나노를 쓰겠다고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발표를 했어요. 그 후에 삼성과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그 TSMC가 7나노로 만든 MN코어2의 후속작을 삼성에서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삼성의 2나노.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 이렇게 고객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습을 하죠. 만들어서 테스트도 해보고, 이게 성공을 하면 이제 입소문도 나겠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랑 이제 그 어떤 칩을 만드는지 이걸 공개를 처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론 성능을 20배 올린 새로운 추론용 칩도 개발한다고 써 있는데, 이거는 삼성에 맡길지 TSMC에 맡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가장 최근 양산을 시작한 MN코어2는 엔비디아의 뭐 저런 괴물 같은 AI 가속기보다는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전력을 절반, 칩 크기도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 시대는 이렇게 저전력으로 갈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삼성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IBM도 삼성 파운드리로 만들거든요. 5나노. 금융, 전 세계 금융 거래 70%가 IBM의 저 컴퓨터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IBM은 소비자 대상으로는 컴퓨터 안 팔고요. 기업형으로 팔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텔럼2, 스파이어를 소개를 했는데, 텔럼2는 삼성의 5나노 공정으로 이제 제조를 하고요. 연산에는 430억 개 트랜지스터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스파이어2는 스파이어는 260억 개 이상 트랜지스터로 이제 구성이 되고, HBM이 들어가진 않고요. LPDDR5가 8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IBM은 어쨌든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자사의 이제 메인 프레임용 기업형 대상의 PC로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왜냐면 외부에 안 파니까. 근데 삼성이, IBM은 빅테크잖아요. 이 수주를 받아서 양산을 한다는 건 상당 의미가 있죠. 레퍼런스 수주 이력이 쌓이잖아요. 그 삼성한테도 좋은 뉴스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현대중공업은 이제 미국의 그 특수선 MRO 사업 하나오션과 맞대결을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 이게 미국 시장이 20조 되거든요. 근데 지금 둘 다 미국에서의 MRO 함정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인데, 이거 관련된 이제 허가를 따냈어요. 그래서 둘 다 할 수가 있고, 근데 하나오션은 하나시스템과 같이 미국에 그런 걸 하는 조선소 하나 인수한다고 공시를 했죠. 필리조선소. 그래서 미국 쪽은 하나오션이 좀 더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 쪽은 아마 현대중공업이 약간 이제 성격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HD 현대중공업은 울산과 필리핀 수빅조선소, 페루 시마조선소 임대해서 생산할 능력이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북미에 집중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하나오션 이제 거제 사업장에 미국의 해군 군수 지원함이 왔어요. 정비하려고. 그걸 우리나라가 지금 해주는 거죠. 국내 조선사 최초입니다. 미국 함정을 수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고,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됐건 간에 상관없이 이 시장은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좀 약간의 새로운 먹거리. 근데 어쨌든 두 회사가 하는 거죠. 하나랑 현대중공업. 이 둘 간의 싸움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뉴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요새 뭐 오늘도 참 삼성전자 정말 답답합니다. 뭐 목표, 외국계도 목표주가 낮추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주가를 낮췄죠. 예, 그런 것들도 좀 약간 부담이고. 네, 노근창 이제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내년까지는 공급 26년부터 수요에 주목하자. 엔비디아 블랙엘 출시 지연 등으로 좀 악재들이 있었고 중국 스마트폰 판매도 감소하고 재고가 이제 축적이 되면서 과잉 재고, 이제 재고가 좀 늘고 있거든요. 고객사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중국 경쟁 업체가 DDR4 가격을 낮췄어요. 마이크론도 제품가를 낮췄죠. 재고 정리하면서. 근데 D램, 우리나라를 포함한 D램 3사 주력은 DDR5죠. 4가 아니라. 그래서 여전히 3분기에도 가격 인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버 D램, 서버에 들어가는 D램은 7월과 8월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일반 서버도 AI 말고 일반적인 서버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AI용 서버, 일반 서버가 있는데, 일반 서버도 투자가 증가세고요. 네. 일반 서버의 증가 이유는 교체 주기가 돌아옵니다. 지금 6년 지났죠. 이거 많이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서버를 많이 바꿨는데 그게 6년 지나서 이제 교체 주기가 왔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거기서 신규 CPU 뭐냐면 아마존 웹서비스, 아마존이 그래비션 4를 출시했는데 이게 이제 자체 칩이죠. 팍스콘이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생산해서 이제 제공하는데 올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이 칩의 침투율은 45%를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인텔이 참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인텔이 옛날에는 이런 서버 같은데 CPU를 다 공급을 했는데 이제 아마존이 직접 해요. 자체 칩을. 파운드리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CPU가 나오면서 서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서버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메모리가 들어가거든요. 이건 긍정적이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맞춤형 CPU 3분기부터 확대하고요. 구글은 인도, 한국, 싱가포르에 신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10 업데이트가 내년 10월 말로 알려져 있죠. 업데이트가 종료되고 AI PC 프로모션으로 하반기 수요는 상반기보다 좀 개선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애플 아이폰 16 범용 제품의 D램 용량이 올라가죠. 예. 아이폰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돈을 많이 까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보수적일 가능성이 있고 또 미세 공장 난이도가 워낙 올라가서 D램 하나 만드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공급은 늘어져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거는 내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후년에 준다. 그래서 내년까지 수급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이제 갑자기 또 한 기자님께서 오늘 이제 갑자기 코스닥이 급반등하니까 이제 연락을 한번 주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코스닥 오늘 급반등하는 거는 금투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세금 이슈가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금투세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폐지 의견들이 나오는 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반도체 다시 얘기해드리면 어쨌든 중국도 뭐 이렇게 가격 인하 하고 있고 이렇지만 결국 그거는 옛날 제품이고 지금 최근에 나온 제품은 그러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아까 얘기했고 윈도우 업데이트 그 투자는 보수적으로 할 거고 근데 다만 주가가 좀 V자로 올라가려면 블랙엘이 어쨌든 빨리 나와야 된대요. 네, 연내에 승인 받고 나와주면 V자 반등 가능한데 만약에 블랙엘 엔비디아 신제품이 늦게 나오면 기간 조정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그 반도체 공급점만 감안하면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가는 거의 받아왔다라고 보는데 이게 자꾸 못 가는 이유가 지금 외국인들도 엄청 팔아요. 지금 반도체 뭐 고점론이니 반도체 꺾이느니 기술주를 팔아버리고 있어요. 미국도. 그러니까 그냥 같이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올해 엄청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 거의 수익을 못 냈죠. 그러니까 좀 손절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미국의 기술주가 진정될 때까지는 좀 일단 한국의 기술주도 정리하자 이런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불식시키려면 저런 블랙홀 같은 게 빨리 나와야 되고, 예. 다시 우려했던 것보다 반도체 경기가 나쁘지 않구나 이런 게 이제 증명은 돼야 되는데 좀 시간은 당연히 걸리죠.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최근에 많이 빠졌고, 뭐 주가는 거의 바닥까지 왔는데 오르는데 조금 시간은 약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모멘텀, 네,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나와야 큰 반등이 나오겠죠. 자, S&T 다이나믹스는 이제 방산 업체고 주력 제품 변속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데 납품하고 있고 자동 변속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랑 엔진하고 냉각 장치 합친 게 파워팩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자동 변속기 단가가 굉장히 높고요. 탱크에도 들어가고 자주포에도 들어가고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3년 9월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변속기 조립체 계약. K9 외에도 2종 변속기 조립체 계약. 네, 이거를 했고 또 지난 7월에 루마니아에 지금 K9 자주포가 수주가 됐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근데 S&T 다이나믹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변속기 독점 공급하고 있으니까 들어가겠죠. 작년 1월에는 튀르키예의 BMC향으로 알타이 주력 전차용, 그러니까 터키에 주력 전차 자동 변속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해외 이제 수출까지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이제 경쟁력을 좀 보여줬고, 근데 원래 알타이는 주력 전차 개발 시 제품에는 독일 업체 파워팩이 적용됐거든요. 근데 S&T 다이나믹스 공급 계약 통해서 대체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현대로템 K2 전차 4차 양산 관련 변속기 채택은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네. 근데 어쨌든 현대로템이 K2 4차 양산 포함해서 폴란드향 수출, 루마니아 이쪽으로 이제 해외 수출 지속되는 상황이니까 채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 K2 4차 양산 물량에 S&T께 들어간다면 굉장히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방산 기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큰 방산 회사도 있지만 중소형 회사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자, 그리고 태강은 대신증권의 박장욱 연구원님이 중동의 붐. 그러니까 이게 피팅 회사니까 가스가 중요한데, 정유학 투자는 중동이 더디지만 가스전 투자 계속 늘리고 있고요. 카타르가 많이 하죠. 연간 7,700만 톤에서 2030년에는 1억 4,200만 톤까지 늘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와 중국도 천연가스 수요가 계속 늘죠. 가스가 신재생 에너지만큼의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그러니까 적게 하는 건 아니지만 석탄보단 적게 하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지금 가스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많이 가스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 유럽도 지금 가스 수요가 아직은 이제 미진한 게 천연가스 재고가 많아요. 네, 많은데 가격은 되게 비싸거든요. 높은 편인데 내년하고 내후년에 터미널이 많이, LNG를 받으려면요 터미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가스 가격이 안정화되고 수요가 회복되지 않겠냐. 근데 어쨌든 이런 가스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그 태광이나 성광밴드한테 좋습니다. 태광은 중동 쪽, 성광밴드는 북미 쪽. 약간 지역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좀 아쉬운 게, 태광이 조금 아쉬운 점이 두 가지인데, 실적이 성광밴드에 이번에 밀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스테인리스, LNG에 들어가는 그 스테인리스 관련된 이제 카본, 비카본 소재죠. 비카본 소재 피팅 비중이 일단 낮아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주주환원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성광밴드도 저도 찾아보니까 그 시가총액 5%에 달하는 금액을 자사주 취득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물론 저걸 소각한다고는 공시가 안돼 있었어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소각은 아니고, 일단 소각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근데 자사주 취득을 했어요. 5% 한다고 했고, 태강은 자사주 취득 없이 배당금 증액 정도. 근데
주당 배당 200원 하면 배당 수익률이 너무 작아요. 1.5%면 배당 수익률이 은행 금리에도 못 미치니까. 저건 아쉽죠. 그래서 성광밴드나 하이로코리아에 비해서 좀 아쉬운 점은 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이런 걸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좀안 돼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좀 해준다면 지금 경쟁사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는 어쨌든 주주 환원을 일단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성광밴드도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사주 매입까지는 발을 뗐으니까. 근데 태강도 좀 그렇게 해준다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실리콘투는 이제 오늘 주가가 급등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에서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호주 같은 신흥 시장에서 매출이 늘었고요. 과거에는 중국 위주였죠. 근데 이게 확실히 중국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 또 아마존이 뭐 KBT 직진출한다 유통 채널로 그럼 실리콘투는 유통사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2분기 아마존 통한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리콘투의 주 매출은 B2B 자기가 물건을 갖고 있다가 저 다른 기업들이 원할 때 이걸 주는 거죠. 그게 한80% 돼요. 소비자 대상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직진출하는 거는 주로 이제 소비자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에 따른 주가 하락은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고 많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공격도 있는데 얘는 재고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쿠팡과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사입을 해요 미리. 화장품 괜찮은 게 있으면요. 뭐 예를 들면 저 조선미녀가 있다. 뭐 그런 뭐 인우화가 있다. 그럼 저 괜찮으면요 미리 사서 갖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다가 어떤 프랑스의 한 업자가 와서 달라 그래요. 그럼 그거 쏴주는 거예요. 쿠팡이 그런 식이죠. 쿠팡은 물건을 미리 확보했다가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다가 저거 괜찮은데 로켓 배송이네. 금방 오잖아요. 딱 클릭해서 주문하면 창고에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와요. 네, 그런 방식. 그러니 재고가 많을 수밖에 없죠. 네, 다만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지면 큰일 나는 거죠. 안 팔리면 이제 재고 떠안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죠. 지금 워낙 KBT가 잘 나가니까. 그래서 우려가 좀 일부 있긴 있었지만 예, 지금 단기적인 또 월별 수출 실적만으로 성장을 논하기엔 시기상조고 길게 좀 보자. 주가 재평가 받아야 된다. 예, 이 유통이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전 실리콘투가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게 우리나라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미국에 나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데 어떻게 수출할 건데? 그 유통망 다 뚫어야 돼요. 비용이 들어요. 근데 그냥 여기 실리콘투가 알아서 해주는 거야. 실리콘투의 온라인몰에 납품만 하면 돼요. 그럼 실리콘투를 보고 글로벌 바이어들이 와서 거기 사가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인기 있는 제품들은 입소문도 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 유통 채널의 고민을 해결해 준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이번에 또 미국에 창고 이렇게 또 매입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잘하고 있다. 네. 다만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랐죠. 장기간. 그게 좀 부담이지. 사업 자체는 아직은 순항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러나 계속 업데이트는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화학업종은 3분기 상대적으로 선방을 업체는 일단 고무입니다. 엔비라텍스, 판가, 물량 다 올라갔고요. 최대 상대 수출국인 말레이 쪽이 아닌데 중국 태국 베트남 향 수출이 사상 최대. 26년부터는 미국이 중국산 장갑 관세 인상이에요. 그럼 말레이시아가 대체를 하겠죠. 그 모속에는 말레이시아에 장갑 업체 엔비라텍스 소재를 많이 납품해요. 원래.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호재고 합성 고무는 부타디엔으로 만드는데 부타디엔 가격은 3% 올랐는데 합성 고무 가격은 6% 올랐죠. 8%. 그럼 마진이 벌어지죠. 천연고무 가격은 이제 대체재인데 3년 내 최대치 공급이 안 돼요. 중기적으로 산림 발췌 시행하죠. 그러면 천연고무 공급은 더 줄겠죠. 그럼 대체재인 합성고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메탈 그래서 금속유한테는 긍정적이고 메탈 실리콘 가격이 10% 빠졌는데 그걸 가지고 실리콘을 만들거든요. 실리콘 가격이 2% 올랐어요. KCC한테 좋죠. KCC가 그 실리콘 회사 인수했잖아요. 예전에.
그 노르웨이의 이런 유기 실리콘 만드는 회사가 2분기 흑자전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CC가 지금 실리콘 사업부가 적자인데 요게 적자폭이 줄고 흑자전환할 수도 있겠죠. 네.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다음 유럽은 글리세린 생산량 감소에 따라서 ECH라고 있죠. 롯데정밀화학의 주력 제품. 네. ECH가 요게 아마 페인트 만드는 이제 원료 중에 하나인데 글리세린으로 지금 중국은 만들거든요. ECH 만들 때. 네. 근데 아시아 글리세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러면 중국 업체들은 저 원재료가 글리세린이잖아요. 저기 급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걸 가격이 비싸니까 ECH 생산을 줄이겠죠. 그죠? 예. 네. 그럼 글리세린 가격에 이게 ECH 생산을 늘리겠죠. 예. 네. 아, 줄이나요? 예. 네. 줄이는지 늘리는지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ECH 생산을 아마 제 생각엔 예, 좀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죠. 왜냐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죠? 예.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생산을 줄인다면 중국의 ECH 공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겠죠. ECH 가격. 실제로 보면 중국의 ECH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ECH 가격이 올라가면 롯데정밀화학은 좋아요. 주력이 적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롯데정밀화학도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한 거예요. 금호석유, 롯데정밀화학, 폴리실리콘, 이제 가격 약세 따른 KCC, 타이어 코드 수출 상승, 유가 약세로 원가 부담 낮아지는 코오롱인더, 탄소 보집 시장 개화로 인한 유니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갖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임증권의 전유진 연구원님은 3분기 이제 스프레드는 가격 차예요. 판가랑 원가 있죠. 예. 예를 들면 스마트폰 판가가 100만 원인데 이거 원재료가 80만 원이면 그게 스프레드입니다. 20만. 판가가 더 올라가면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최근에 합성고무, ECH, 페놀 같은 게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요인들은 금호석유와 롯데정밀화 다 긍정적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금호석유랑 롯데정밀화 3분기 실적 추가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투자 전략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당사의 정다운 연구원님이 침체는 아닌데 움츠러들었다. 박스권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너무 겁먹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위도 크게 열리진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바닥이 PBR 0.83배 정도 되는데 거의 왔어요. 0.9배 깨졌거든요. 그래서 2,500 깨지면 0.87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는 거고. 시기적으로 어려워도 가격은 매력적이다. 근데 이렇게 정책 불확실성이 지금 부진의 원인인 게 지금 증시가 미국도 불안하잖아요. 그게 대선 때문에 그래요. FOMC랑. 결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체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조업 지수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던 거죠. 요건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이 지수가 돌질 않습니다. 근데 대선 끝나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미국 경기가 좋았던 건 이렇게 지출을 많이 했죠. 법안 때문에 엄청난 보조금 받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건설 지출도 많았고. 근데 이제 이게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근데 이렇게 꺾이는 이유는 대선 때문이죠. 이제 대선까지는 보자. 이제 이런 느낌이죠. 고용도 많이 둔화됐고. 네. 그러니까 해고율은 또 되게 낮아요. 해고는 많이 안 하는데 많이 뽑지도 않아요. 움츠러드는 거죠. 이거 아까 설명드린 미국 시황 말씀드릴 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좋았던 게 꺾이면서 정상화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시장은 이제 그동안 좋은 걸 봤는데 꺾이는데 혹시 침체하면 어떡할까 이런 거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의 이승훈 연구원님은 이제 좋은 거는 7월 부진은 일시적이다, 고용. 나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속보치가 하향됐고 실업률도 7월 4.25에서 소수점으로 보면 4.2이니까 별 차이 없다. 여전히 샴률. 이거에 부합하면 경기 침체 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6 실업률은 7.9로 올라갔고. 이런 걸 종합해보면 지금 어쨌든 고용을 좋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확실한 건 침체는 아니죠. 정상하고 노동시장에 이제 물가 압력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9월달에 25bp 인하하지 않겠냐.
25BP 인하하는 거를 시장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실망한 것 같아요. 50 해라. 이 무언의 압박을 주식시장은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IM증권의 이용찬 신인철 연구원님은 세 가지 불확실하다. 금리 인하와 경기 하강 속도. 근데 경기 침체 판단은 어렵지만 금리 인하한다고 증시가 부양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했고 AI도 좀 불투명하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의구심은 드는데 기술주로 쏠림은 너무 많다. 주가는 이제 빠지고 있다. 미국 대선 리스크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예. 당분간 증시는 이 세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갈팡질팡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이제 기술주 상승은 생성의 AI지나 AI 반도체에서 끝나간다. 그래서 기술주 상승은 다시 논의를 하자. 지금은 좀 마무리됐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는 2400에서 2800인데 크게 빠질 걸로 지금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등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왜냐면 먼저 빠졌으니까. 그래서 10월 이후는 지나야 좀 변곡점이 올 것 같다. 9월까지는 좀 어쨌든 정신은 답답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연말에 시행 가능성 있는 금투세 리스크, 트럼프가 당선되면 무역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좀 부담은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KB증권의 이은태 2단 연구원님은 50pp 낮춰야 된다. 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과잉 긴축인데 그러니까 너무 긴축이 과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물가 3%, 근원 물가 2%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빅스텝 주저하냐 이거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나 되는데. 예, 이미 늦었으니까 50pp 인하하는 게 침체 때문에 인하하는 게 아니다. 그냥 정상화지. 그러니까 할 거면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는 근거는 고용지표 발표할 때 시장이 반응이 없다가 장 시작 후에 갑자기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발언하면서 급락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50bp 인하 안 하나 보네. 실망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해야 된다. 경기 침체 우려보다 연준의 과잉 긴축이 더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FOMC까지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좀 불확실한데 어쨌든 낮출 거 50pp 낮춘다고 경기 침체로 낮추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의 이제 이재만 박성재 연구원님은 저점이 만들어졌어요. 상당히 좀 지금은 조금 이제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요 60개월 이동평균선까지 왔어요. 실제. 근데 60개월 이평선 하향이 잇따랐던 시기는 삼성전자가 이익률이 마이너스, 증가율이 마이너스 나거나 어쨌든 수출도 증가율이 마이너스 날 때. 안 좋다는 얘기죠. 지금이 그런 거예요. 지금이. 예. 모멘텀은 약화되는 건 맞겠지만 맞을 수도 있지만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증가율이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증가율은 플러스 나요. 이게 기울기가 꺾이는 거죠. 근데 과거에 60일 2평 이탈할 때는 심지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도하게 싼 거고 국내 제약업종 PER은 41배인데 2020년 80배였어요. 그거보다는 여전히 저평가고 이익률이 올라가죠.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이익률을 내는 수치에 거의 근접했고 헬스케어 수출도 2개월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네이버 PBR은 0.92배, LG화학은 0.71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는 거죠. 아니, 네이버가 한 배가 안 돼요. 가치주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한 배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거래되고 있고 LG화학은 0.71배는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금리 떨어지면 조선과 건설업종은 비용이 줄고요. 어쨌든 업종과 내용은 다 달라요. 근데 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다 싸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여전히 보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예.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가 연구원님은 이제 그 컨트롤 예. 주요 실적 추정치 상향된 거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코스피 PBR은 0.89배고요. LG 디스플레이 3분기 영업 적자 폭이 축소될 것 같고 LG엔솔은 부정적인 이제 레깅 효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면서 그 갖고 있는 재고 때문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겠냐. 리튬 가격이 바닥 찍어가면서 또 유럽도 판매량 회복될 것 같다. 네. LG엔솔도 요즘에 주가 괜찮죠. 삼성증권은 경쟁사들과 달리 PF 충당금 인식 가능성 낮아서 괜찮다. 헬스케어는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이 상향 조정됐고요. 화장품은 좀 혼조세인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추정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큰 기업들이니까 네오이즈, PSK,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고려아연, 코스메카 코리아, 삼성증권, 현대로템, 펌텍 코리아, LG엔솔, 포스코 인터내셔널, 세아베스틸 지주,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추정치가 이제 크게 올라간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고서까지는 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공시 한 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자 매수 쪽에서는 솔루엠 전성호, 요새 솔루엠 그 전성호 대표랑 거기 전무님인가요? 한 분? 그 두 분이 계속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주가 많이 빠졌는데, 한종희 부회장이 73,900원에 만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시로는 없네요. 예. 전자공시는 요거 하나. 예. 공시는 여기 내부자 매수 요거만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직 시장이 끝나진 않아서 제가 시장 끝나면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보시겠지만 뭐 장 끝나고 바로 예. 오늘 시장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이제 장이 끝났고요. 네, 지금 오늘 코스피는 -8.35포인트 0.33% 정도 하락을 해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2,500을 깼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급등 마감했습니다. 아침에 급락하다가 네. 너무 하락이 커요. 지난주 주봉 보시면 엄청난 하락을 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이게 금투세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세금 이슈가 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증시는 괴멸차게 좀 빠졌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어쨌든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이게 연속성이 있으려면 이 세금 문제가 좀 이제 해소되는 분위기가 더 이어져야 되고요. 이제 미국 증시가 안정감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외국인들은 오늘도 5천억 넘는, 한마디로 아무튼 지금 계속 팔아요 반도체. 그동안 샀던 반도체를 지금 비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5천억. 네, 대부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판 걸로 좀 보여지고요. 오늘 일단 섹터 쪽으로는 그래도 반도체는 조금 뭐 일부 부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비만 치료제가 오늘 급등을 했고, 또 거기에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 좀 오랜만에 올랐고요. 여기 이제 반도체도 포함이 돼 있죠. 피팅주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 화장품 회사들이 오늘 아무래도 실리콘토가 급등하다 보니까 대장주가 오르면서 이제 일제히 다 급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선 업체들도 오늘 좋았고요. 전력설비도 낙폭과대해서 오늘 반등. HBM 관련주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 좀 아쉽긴 했지만 중소형 기업들이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정신을 차렸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오늘 반등을 일부 해줬습니다. 너무 반도체가 낙폭이 커서 사실 좀 과할 정도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좀 반등이 더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보톡스 관련주도 오늘 특히 메디톡스가 최근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제가 보톡스까지 얘기했죠. 예, 보톡스 관련주들 강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요새 카지노도 좀 올라오는데 오늘은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선기자재도 오늘 반등해줬고요. 다들 낙폭이 다 컸어요. 반도체, 조선,
AI 체폭 관련주, 뭐 원자력 발전주, 뭐 가릴 것 없이 오늘은 낙폭이 다 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최근에 음식류도 오늘 좀 올라왔고요. 네. 삼양식품이 8% 올랐네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쪽은 오늘 좀 빠졌고 제조업종 좀 빠졌고요. 리튬 관련주 일부 빠졌습니다. 오늘도 보면 2차 전지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셀은 강해요. 그러니까 LG엔솔이나 이런 쪽은 견조한데 소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소재주는 오늘도 좀 빠졌고 최근에 제일 셌던 게 은행주죠. 근데 은행주는 지수랑 좀 역행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는 아직도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항공주도 오늘 좀 부진했고 삼성전자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워낙 파니까 보이세요? 그냥 털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뭐 개인이 받는 건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막판에 반등을 했는데도 삼성전자의 매도가 너무 큰게좀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펀더멘탈도 펀더멘탈인데 펀더멘탈 사실 나쁘긴 안 보는데 외국인이 일단 나가고 있어요. 저게 해소될 때까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이끄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외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줘야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FMC도 좀 끝나고 그다음 미국 기술주가 좀 안정화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네, 많이 샀죠. 요런 구간에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근데 지금 손절하고 있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다 던져버리고 있어요. 그 실패한 거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7만원, 8만원대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놨는데, 그게 지금 이제 상황이 좀안 좋으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들 나름대로 전략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비중을 급격하게 축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애초에 뭐 삼성전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계속 팔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이 이끄는 이 흐름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힘을 못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시면 일단 2차 전지에서 요즘에 LG엔솔이 굉장히 견조한 편이고요. 현대차도 오늘 잘 버텨줬고요. 네. 다만 2차 전지 이제 소재 업체는 안 좋았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급락, 에코프로도 별로 좋진 않았고, 오늘 유한양행도 마이너스 4%, 최근 이제 급등 후에 좀 분위기는 좀 꺾이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도 빠졌고, 다만 이제 오늘 애플이 아이폰 공개하죠. 그래서 LG이노텍은 좀 올랐고요. 그리고 삼성카드도 최근에 급등했다가 밀렸습니다.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가 좀 올랐고요. 코스닥에서는 재룡전기, 실리콘투, VT, 뭐 메디톡스, PSK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카페24 괜찮았고 반면에 오늘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에코프로비엠 좀 많이 빠졌네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N, 파마리서치 이런 기업들은 좀 빠졌고 최근에 이오테크닉스도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장비 회사들도 너무나 지금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전공정 사이클은 온다고 보는데 뭐 이게 주가가 전혀 반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오테크닉스는 후공정도 있지만 유진테크는 전공정 회사인데 힘을 아직까지는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원익 IPS도 그렇고 일부 반도체는 좀 버티는 모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힘을 내줘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겠죠. 그리고 코스피 쪽에선 삼양식품이 좋았고요. 화장품, 그러니까 음식료 화장품이 좋았고, 풍산이 한8%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한가 종목이 확실히 좀 증시가 올라가니까 상한가 찍는 종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쪽이 좀 괜찮았고요. 화장품하고. 반면에 파라텍,
여기가 이제 소방 관련주죠. 바라텍이 좀 급락을 했고 코스피 시총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하락의 좀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요즘에 막 시장도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목소리에 기운도 잘 안 나고요. 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목이 잠겨가지고 내일은 아마 정상화 될 것 같고 또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예, 오늘 좀 기업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는 오늘 확실히 보여줬어요. 일단 한국에선 뭐 코스피는 조금 약간 영향은 덜한다 하더라도 코스닥만큼은 세금 문제가 제일 커요. 검토세가. 근데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좀 반대하는 이제 의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저도 뭐 어쨌든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금투세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시행하기에는 안 돼요. 예. 체력도 안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고 해야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하고 주주환원 좀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돈 벌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때 세금 낸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돈도 못 벌고 미국에 비해서 형편없고 주주같이 얼마 예전에 한번 뭐 얼마 전에도 두산그룹이 어떤 거 했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런데 세금만 걷겠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앞뒤 관계가 바뀐 거예요. 돈 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미국 주식처럼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주세요. 쭉 갈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금투세 도입하면 지금처럼 반대하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세금 내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니 돈 벌 환경도 안 만들어주고 자꾸만 세금만 걷겠다고 하니까 원칙대로 그러니까 그게 반발이 일어나는 거고 네, 증시가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 한국은 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되기 때문에 선진국도 아니잖아요. 증시가 네, 선진 증시를 먼저 만들어놔서 그걸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게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뭐 그게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뭐 그건 우리가 하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답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금 우리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정말 이게 너무 피곤한 장세긴 한데 일단 코스닥이 뭔가 좀 방향을 잡은 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오후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